북한이 빠른 시일 안에 재발사하겠다고 밝힌 군사 정찰위성. 북한의 이런 기술 발전 뒤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무기 등의 첨단 기술을 빼온 정찰총국 산하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해킹 활동을 차단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김숙희의 해킹 수법을 자세히 알리는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문은 김숙희가 주로 사람들의 신뢰나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비밀을 빼내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group that uses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to enabl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globally against individuals employed by research centers and think tanks.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 제작된 이메일이나 전자통신으로 정보를 훔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을 활용해왔는데 학자나 기자, 정부 당국자 등을 사칭해 외교 안보 분야 주요 인물들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해킹 방식입니다. 권고문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은 주의하고 강력한 암호 설정과 다단계 인증 등을 통해 계정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북한 사이버 외화 벌이에 대한 한미 동시 제재 후 1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동 보안 권고문 발표와 함께 김숙희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게 우주 발사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